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한 마리 왔어. 물 잘 간다. 아침부터 뭘 마셔야 되지? 자, 추는 40호, 로드는 쇼미더 02, 릴은 나부가르시아 네오 SPH, 선베이트 6.3인치, 핑크로 시작합니다. 리경스님 사용과 설마 꽝하겠냐? 오늘 뇌물이야. 9자는 무슨? 5자 한 마리만 잡으면 좋겠네. 인천 샤크피싱 욜로호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 일출이 시작되고 있네요. 야, 6시도 안 됐구나. 단차를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줬는데 로드는 두 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옵셋 후, 하나는 와이드 갭프. 물이 엄청 싸게 가네요. 뇌물일 뿐인데. 자, 어우, 몸이 커서 그런가? 크면 신인성이 더 좋아서 더 잘 무는 거 아니야? 광어는 어차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한 마리 왔어. 장대 같다. 어우, 야, 그래, 야, 짜식. 장대 같아? 방전 맞은 게. 방전 맞은 게 장대 같아요. 장대 같아요? 예. 아, 저쪽 방어 올라와야 되는데. 웜 좋네. 저 웜 큰 거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6.3인치. 어, 입질이 시원했어요. 방어네. 잠깐만요. 예. 이야, 첫 수다! 이야, 5자 되겠네요. 아, 이야, 옵셋 툭인데, 한번 더 써볼게요. 땅 때리고, 있어야 돼, 잠깐. 땅 때리고 바로 채시면 안 돼요. 할 겁니다. 오! 리격스! 와, 미쳤어, 어제.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엄마 정신 차려! 야, 리격스 잡은 내 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걸리신 것 같아. 와, 잡았어! 와! 육자! 아, 저거, 와, 씨. 경아야, 엉킨 것 같아. 아, 리경스는 엉켰어. 히트! 어, 그냥 들지 말고, 그, 릴링, 계속 가보죠. 이야, 씨. 이야,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 도망가요. 이야, 육자가 제일 맛있는 건데, 저.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크. 어우, 광어가 나와요. 오늘 분위기가 아 좋지. 차민슬님 안녕하세요. 자, 장대인가? 자, 히트. 아, 이거 장대 같아. 어? 광어인데? 광어 같은데? 오, 광어네. 예. 아, 저는 왜 저번에 4자 5자만 나와?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선장님, 욜로가 저하고 잘 맞다니까. 경호야, 니꺼 나왔다, 니꺼. 아, 쟤 째려보는 거 봐. 아, 짜식가. 왔어! 어우, 총각 되게 잘 잡네, 진짜. 와, 총각은 큰 것만 잡어. 놀았어, 오늘. 야, 저렇게 어복인 사람이 있는 거라니까. 야, 네가 놓친 거야, 엄마, 이게. 연안부두로 오면, 오! 어? 왜? 드랙을 안 잠근 거 아니야, 드랙을? 이게 드랙이에요, 드랙. 줄을 풀리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을 콩 찍잖아요, 이렇게. 느낌은 오잖아요. 콩 찍고 너무 날려보내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히트! 대광어다! 총각이 잡은 거랑 비슷하겠는데? 와, 이틀간 날렸더니 몸이 1000g 만 그래. 와, 큰일 났어. 자, 여러분, 광어 다운샷, 인천권에 대광어 다운샷 시즌 오픈을 알립니다. 오늘 완전히 화려하게 개막했어요. 계속 나와. 반나 김달봉? 야, 일로 와, 시키야. 반나 김달봉? 참나. 자, 여러분, 달리세요. 리경스 잡았어. 야, 64호는 되겠다.
밤낮 금발봉? 야, 큰 머리 치우고 자식아, 저 씨. 아니, 저 욜로 탄다고 하니까 리경수 저 녀석이 형님 나도 갈 거예요 그리고 덜컥 예약부터 하더라고. 야 리경수야, 너 그 몸으로 잡은 거지? 네. 대강웜. 자 여러분, 썬베이트 6.3인치 대강웜입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있어요. 허허, 웜 좋네. 오늘 영상을 썬베이트 사장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사격관 탈출. 리경스가 노피쉬로 사면광 뛰었었는데 오늘 탈출하네요. 자식 저랑 와야 된다니까. 5점대 릴 어초에서 5바퀴 반 갔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5점대인데 50cm라고 속편하게 생각해. 그러면 핸들 한 바퀴 감을 때 50cm가 감기니까 5m다 그럼 10바퀴 감아야지. 그런데 들고 가다 보니까 자꾸 목에 걸려. 10바퀴나 감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반 바퀴를 한 바퀴를 더 감아야 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선상에 계란 너무 맛있어. 와, 배들 여기 다 나와 있어. 아, 폴링바이트 한 마리 안 오나? 리경스! 어, 미쳤어, 저 리경스! 예, 빠졌어. 아, 사무장님! 뒤통수 한 대 때려줘. 아, 저 씨. 챔질했냐 챔질? 어 릴링 좋다. 장대. 조선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리경스죠 리경스. 왔어. 리경스 왔어. 장대인가? 장대면 대짜다. 야 드랙 손대지 마 씨. 광어인데 대광어지? 오 힘써. 대광어지 갖고 와봐. 7자인가 봐 7자. 무한함형님 내가 오늘 경스가 사고친다 했잖아요. 야 대광어 맞네. 라바. 와우 리경스 한 건 했어. 아 예 맞습니다. 경호야 그 대광호야. 엄마 오빠가 올 때 왔어야지 자식아. 뭐 엉뚱한 애들이랑 다니니까 그렇지. 지금 말해주고 상대이세요. 어? 자, 야 장대 빼야지 자식아. 웃기고 있네. 장대 빼 안 돼. 코럴레드님 달봉님은 광호 그만 잡고. 아이고 너도 광호 포인트 와가지고 무슨 개우럭 타려고 하고 있어. 어떠 물 잘 간다. 자 세 번짜리. 아이고 작다. 자 초리대 보셨죠? 땅 하고 한 2초 있다가 땅 둘 셋 그 다음에 어, 장대 같아. 장대 같아요? 아이고 어 와 자 자 마리수는 세 마리인데 어우 손맛 무지하게 좋았어. 빠박이 리경스한테 지고 계신 거 우리한테 웃기고 있네. 3대3 똑같아. 막 빠박이 대광어 가서 샀다. 야야 와서 잡고 얘기해 마. 어제 우럭밖에 못 잡은 녀석이 무슨. 야 외수질에서 광어 못 잡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제노프 어제 저랑 갔으면 팔자. 야 내가 또 막 그 얘기 해줘야 되니. 우리 집에서 여기 인천까지 호미로 읽어낸 게 막 실크로드라 그랬어.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보게. 막시 5자 4자 참네. 야 잡고 얘기해 마. 아예 저 뭐 잡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나는 밥맛이 너무 좋다 얘. 어? 오늘 집에 가면 우리 깜찍이랑 애들이랑 자연산 광어 이 수온 10도도 안 되는 수온에서 찰진 광어 맛을 보겠지? 고시네 많이 닦여주세요. 경화야 반찬이 맛있다. 아 이건 진짜 똥이다 씨. 아 이 새끼들 이거 밥 먹는데 아 밥에 딱 싸고 있네 진짜. 아 씨 야 나 밥에다 쌌어. 저리 안 가. 아 자식들이 그냥 아 옷에다가 똥을 싸고 있어. 밥에다도 싸고 이 빠박이 같이 생겨가지고 자식이 이게 굿즈 한 마리 잡을래나? 아 밥맛 무지하게 좋았는데 씨. 아 고맙습니다.
사이즈가 리경스랑 저랑 바뀌었으면 커피마저 되게 맛있었을 텐데. 아, 리경스가 73짜리라고 하가지고. 달봉이 형 광호로 80들 못 이기죠. 아이, 79만 이기면 되죠. 윤재형님, 브룩스님 선배. 제가 조금만 삐딱선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채팅을 지우면 편집할 때 편집장이 그 글을 써야 되는데, 히트! 와, 근데 처음에는 안 딸려왔어요. 오, 대박한 거 그럼? 잠깐만요. 네? 와. 보이는데? 예. 오, 야, 뭐 계속 풀려. 어쭈? 참네. 아니, 나 미끌린 줄 알았더니 딸려와. 오, 이거 치고나. 와. 안 감켜, 안 감켜. 아, 드래그에 손을 댈 수가 없네. 네, 큰일 나죠. 와, 이 자식 뭐야 이거? 뭘까? 어, 와씨, 와씨, 와, 이제 조금만 감기네. 이제 바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밑걸림인 줄 알았어. 꼼짝도 안 하다가 슬쩍 딸려왔어. 초보자가 그냥 뜯었다니까. 자, 올라오죠?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기록 깼어, 기록 깼어! 깼어! 깼어, 깼어! 나왔어! 나왔어, 대고! 감사드립니다. 리경스가 준 거. 쇼. 예, 깔아주세요. 아, 씨. 야, 좋아, 좋아. 81 할 수도 있는데. 팔자, 팔자. 자, 자, 자. 딱 팔자. 딱 팔자 나왔어. 딱 팔자. 달봉이 오늘 유튜브까지 나오는데. 아, 좋아. 선장님, 네, 해냈어! 감사합니다. 부럽다. 와, 땅 쳤는데, 쳤는데, 예, 바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푸드득 하고 딸려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심장이, 아, 저 대공어 웜이에요. 6.3인치짜리 핑크. 예. 예, 협찬받았어요. 아우, 씨. 야, 이거 어복 장비인데? 어, 진짜? 딱 때리고 감기질 않았어. 계속 파고만 들어갔어. 이제서야 손이 떨리네. 여러분, 저 딱 팔자 기록 갱신했어요. 그러면 리경스 정확하게 아직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73, 80 하니까 153이네요. 이야, 이거 뭐야? 터져라, 이거 뭐야? 안 돼, 터져라. 과오도 덤처럼 째나요? 아니요, 째진 않아요, 형님. 계속 꾹꾹 박다가 옆으로 헤엄치면 또 쭉 풀리다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아랫사람 터져라. 이야, 윤지영님 떨리셔야지. 초천사인데 터져라, 터지지 마시고 터져라, 올라오죠. 이야, 이 채팅에 제 심경이 그대로 다 녹화가 돼 있네. 마리아 누님 감사드립니다. 순상형님 감사드립니다. 망쿨조사님, 아유, 300 칠까? 유리아빠, 응, 팔자 나왔어, 팔자. 순상형님, 1년 가겠구나. 후덜덜. 아우, 어깨 아프 죽겠네, 그냥. 오늘부터 피곤하게 생겼다. 아유, 팔자 못 잡은 녀석들이 무슨, 누구를 평가하고 그런다고. 정우성님, 아, 구독 취소하고 밴드 탈퇴했다. 제가 이제 뭐 79나 이런 거 한 마리 더 잡으면 되죠. 그럼 배 안 아프셔도 되잖아. 유성국님, 갈매기 똥이. 그러니까요. 와. 제 입장에서 룬스 대통이네 진짜. 아, 갈매기가 은인이었었네. 아, 밥 먹는데 밥에다가 똥을 싸더라고. 이렇게 되면 경스님이, 아니 진짜 오늘 리경스랑 저랑 둘 다 기분이 무지막지 한 날이에요. 아, 제가 73 잡았다니까 대공어가. 유리아빠 당분간 안 볼래. 아유, 열 받아 인마. 너 애들이랑 그 어른이랑 똑같겠니? 4대4? 너 지금 얼마짜리 나왔어? 방생? 30중반. 30 중반? 저 뭐야, 저쪽 쳐다봐 인마. 어디 3차 중반 잡아. 그 아주, 야, 광따 왔지 인마. 도다리 잡으러 왔어? 히트! 오, 오, 좋아 이거.
오빠 빨리 오래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 자 네 마리째 히트. 5자 6자? 5자 6자? 장대네. 장대네. 장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왕장대. 와 빵이. 야, 어우 손맛은 좋았어요 진짜. 아, 이야. 드랙 조금 더 조율하는데 그걸 못 치더라. 허허, 이야. 큰일났네. 딱 그 자리네. 이야. 사무장님 사태 지라고 하셨어. 버드님 방금 건. 아씨, 아 숏바이트. 아 이런. 오늘 처음 놓쳤어. 아 장대였나? 에? 숏바이트도 아닌데 씨. 괜히 민감한 척했나? 그러네. 아우 손맛 당쳤어요. 잡았어? 잡은 거 아니야? 히트 히트!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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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아, 맛있는 사이즈야. 오, 그게 손맛이야. 이야 오늘 사무장님 바쁘시네. 에 근래 들어 제일 바쁘신 거 아니야? 그렇죠. 히트! 오 코코 자연도? 그대로 오 그대로만 감으셔. 그냥 그대로만. 안 감히면 감지 마세요. 스프레소 빼고. 와 씨. 율로 난리 났어. 사무장님 모텔교. 와 씨. 와. 건지문 7자야 이거. 와 씨.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 씨.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윤지영님 장대는 바짝 말려서. 아이 장대 같아. 땅 때린 거 보니까 작은 녀석 같아. 장대 아니면 작은 녀석. 장대 같아 장대. 어 광호다.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 그래도 깁 사이즈예요. 그럼요. 어, 그럼요. 자 100마리째.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쓰네. 자 고맙습니다. 와 이 옵셋 툭 어마어마하구만. 이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게 원래 주변에서 다 잡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이 대강어 잡으면 많이 안 잡히지 않아요? 그럼요. 오늘이 이상한 겁니다. 오늘이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형님 4시 30분까지 아방이 들고 연부로 집합해야겠습니다. 너무 많아. 저 지금 아니에요. 저 형님 48리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돼. 히트 선수 아까 75 잡으신 사장님. 다리 옮길 때마다 한 마리. 제일 황당한 거요. 키네시아 형님 룩스야 한두 마리면 의도 걸렸다고 우기기도 하지만 다섯 마리면 실력과 운이다. 제주제 형님 무슨 실력이에요? 다 얻어 걸린 거지. 리더님 덜봉님 실망입니다. 대광이로. 아 전 맨날 꽉 맞춰야 돼요? 리더님 그 실망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허리가 확 켰어. 오오오오와와와와 천천히 그냥 중간. 야 이건 팔자 넘는다. 아씨 팔자는 안 넘겠다. 와 8자는 안 넘는데 7자는 넘어. 차훈이 몇 시 입항하시나요? 모르겠어. 사무장님 보통 몇 시 철수하세요? 4시 전까지 4시까지 여기 계시는 거요? 모르겠어요. 버키 선장님도 안 들어가시네. 물 좀 먹고 오셨나? 나가지고 어제도 유속이나 어차피 작업한 거예요. 어?
어? 물돌이 나도 계속 작업을 할 걸 압니다. 아, 오늘 지배광이 다 틀렸어요. 오늘도 아니 내일도 폴링 집에 좀 보내주지 마세요. 윤정님 그 많은 배들이 안 보이네요. 글쎄 다 어디 갔지? 가기 시작했어. 윤정님 땅 때려주라. 광호야 주문 걸고 주문 걸고 있어요. 아 성원의 힘이고 땅 한번 때려줘야 돼. 딴짓하면 입질이 오던데. 오. 손 안 써도 되고 뚜껑이 거울이고 스펀지로 펴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형님도 나이가 있어서 관리해줘야 돼요. 다른 관리가 아니고 얼굴 타면 화끈거리더라고. 집에 가면 배 사장님이 협찬해줬으니까 발라야지. 아씨. 어우 선크림 거봐 내가 저기라니까. 딴짓하면 한다니까. 히트! 그러니까요. 와. 선크림 바르다가 저기했어요. 아, 바르다가 참. 예, 깜짝 놀랐어. 어이, 이 큰 장대는 아니겠죠? 아니, 아니야. 아, 야, 광호네요. 그렇죠. 자, 육광. 아, 좋아요. 어, 그러니까요. 와, 이거. 어, 고맙습니다. 자, 입질 와요. 자, 여섯 마리째. 인지 형님, 거봐요. 제가 주문 걸어. 크으, 맞아. 아,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여섯 마리 잡으니까 이제 일곱 마리 잡고 싶네. 이거 봐. 와, 몸이 크니까 이빨 자국 있어도 멀쩡해요. 트리거 X고 이 녀석이에요. 선베이트 웜. 5인치고, 얘 6.3인치에요. 약 3cm 정도가 길어요. 히트! 그래. 있나 보네. 필드서 5시 입항이면 오늘 리강스 죽은 거지. 나야 뭐 집에 가서 한 7시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한 8시쯤 도착하겠죠. 아싸! 히트! 오, 그래. 땅 2초. 너무 많이 잡으시네. 어? 아! 아! 아, 미치겠다. 아! 아, 사이즈 좋았는데. 아 씨. 아, 사이즈 좋았는데. 장대. 장대 아니야. 그런 걸 빠뜨리고 하나. 아니, 챔질도 2초 있다가 확실하게 했어. 난 챔질 숯불 자꾸 해. 야 레벨을 따지면 넌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레벨이야. 어, 눈 맞추고 있지. 짜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동할 때. 아 그래 보니까 오늘 다 잡았네요. 이 소리를 했어 내가. 아 선장님 그 열정에 보답하는 건데. 아 나 진짜. 예 이거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면 빠질 확률이 많아요. 어 저 안 안 멈췄는데? 히트를 하게 되면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성급하게 안 했어요. 응? 형 못 잡아서 기분이 높죠. 막았다. 아이, 얼마나 행복한다네. 팔자면 됐어. 우리 선장님. 아 이런. 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마조마했어요. 네 뭐 맨날 다 만족하면 어떻게 해? 아쉬움도 있어야지. 네. 완전 전투 낚시 광호다운샷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마리는 아쉽지만은 나름 굉장히 만족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성할 게 없으면 발전도 없어. 뭐 집에 가서 뭐 하니?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또 나중에 재미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대광어 포함해서 여섯 마리 아주 한 켠으로 만족하고 맨 마지막에 그 한 컷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짱이요. 아 맨 마지막에 아 이거 6.5반대 죄송해요. 아니 아니 주인공이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게 말해요. 장대라고 생각하죠. 장대 장대 빈장이신 사장님 계세요? 네? 빈장 네. 못 잡으신 계시죠? 네. 네. 저 팔자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아 계시네. 예. 이야
이거 30장은 안 되고 20장은 넘죠? 20장은 넘죠. 어. 와. 사장님, 저 팔찌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